자, 옆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입니다. 자, 이곳은 링컨을 기념하는 링컨 기념관이에요. 자, 몇몇 사람들은 미국의 여러 대통령 중에서 링컨이 가장 훌륭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링컨 기념관을 배경으로 해서 수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함께 가시죠. A 1. He lay down e x h a u s t 자, 먼저 A번입니다. 과거안의 동사를 적당한 어형으로 바꾸는 문제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He lay down. 자, lie down은 눕다, 드러눕다이 뜻이죠. 여기서 lay는 동사 원형이 lie인데 lie, lay, lain. 이렇게 변합니다. 뜻은 눕다, 놓여 있다 이런 뜻이 되죠. He lay down. 그는 누워 있었다. Exhaust. Exhaust는 무엇을 지치게 하다, 피로하게 하다 이런 타동사인데요. 이 문장에서 Exhaust는 주어인 he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되야 됩니다. 주격 보호는 형용사 역할이죠. 그래서 형용사가 되려면 형용사 역할 을 하려면 분사가 되는데 분사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근데 여기서는 주어는 누구를 지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지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인 과거 분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exhausted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He lay down. 그는 누워있었다. Exhausted. 지쳐서 누워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He lay down exhausted. To I am sorry to have kept you wait so long. 잘 들었죠? 자, 2번입니다. I am sorry. 나는 미안하다. 자, 왜 미안합니까? To have kept you wait so long. 자, 여기서 wait의 형태를 쓰는 것인데요. 자, 당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to 부정사인 to have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sorry에 대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구문이 keep a-ing 구문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keep a-ing 하면 A를 계속 ing 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적보로 쓰인 현재분사 ing가 나왔으니까 목적어 A와 목적보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waiting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수고로써 알아두십시오. keep A ing. A를 계속 ing 하게 하다. 자, 그리고 참고로 to have kept 여기서는 완료 부정사가 나왔는데 자, 본동사 m 현재죠 그러니까 그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나, 현재 완료에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절를 사용해서 좀 바꿔보면, I am sorry that. 나는 뭐뭐 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죠. I kept. 이거 과거죠. 혹은 I have kept. 현재 완료를 쓰고, You waiting so long. 당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I am sorry. 자, 미안합니다. To have kept you waiting so long.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3번으로 가죠. I a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so long. 3. She had her photograph take. 자, 3번 같이 봅니다. She had her photograph take. take.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녀는 자기 사진이 찍히게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를 시켜서 그녀의 사진을 찍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사진을 찍다 하면 take a photograph.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물론 사진이나 뜻을 포토그램 말고 픽 i 를 써도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head를 썼습니다. 이때 head는 사역동사죠. 그래서 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head의 목적어 her photograph. 자, 그녀의 사진은 찍는 것이 아니라 찍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보로 take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 즉 taken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have이나 get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를 갖게 되면 목적보로서 pp 즉 과거분사가 쓰여서 have plus a pp 혹은 get plus a pp 이런 구조가 되죠. 자, 해석은 a를 뭐뭐 되게 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부정사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미 다 했던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남을 시켜서 자기 사진을 찍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have one's photograph taken 혹은 get one's photograph taken. 이렇게 하면, 남을 시켜서 자기 사진을 찍다. 이런 식으로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taken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she had her photograph taken 4 there are burn candles on the cake 자 4번입니다. 과거형의 동사 burn을 빼고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there are candles 양초들이 있다. on the cake 케이크 위에 이런 얘기죠. 자, 양초들이 있다 이런 얘긴데. 자, 동사 burn은 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로는 burned를 쓰거나 burnt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럼 동사 번을 candles 앞에 두 어떤 어 의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타고 있는 양초.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번은 타고 있는 즉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정답은 현재 분사를 쓰면 되겠죠. 정답은 burning을 쓰면 되겠습니다. burning. 자, 문장을 다시 한번 보죠. There are burning candles. 타고 있는 양초들이 있다. on the cake. 케이크 얘는 타고 있는 양초들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There are burning candles on the cake. 5. Look at the girl sing an English song. 자, 5번이죠. Look at the girl. 자, look at은 주의해서 의도적으로 무엇을 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see는 뭐 주의하지 않아도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걸 말하죠. 자, look at과 see, 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look at the girl. 그 소녀를 보아라. 자, 일단 sing을 집어넣고, 자, u n e n g l i 영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즉, 영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녀를 부아라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해석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이 문장에서는 sing 이란 동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런 의미로 명사 거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ing은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를 써야겠죠. 정답은 singi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singing은 그 자체의 목적어인 u n english song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 앞이 아니라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Look at the girl. 그 소녀를 보아라. 어떤 소녀입니까? singing on english song. 그렇 영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소녀를 보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Look at the girl singing an english song. 6. The light Christmas tree is very beautiful. 자, 6번입니다. 자, 일단 'rice'에 가루가 쳐져 있는데, 'rice'를 빼고 해석을 해 봅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i s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답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크리스마스트리' 앞에 'rice'를 집어넣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때 'rice'는 동사로 불을 켜다. 이런 의미로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light, lighted, lighted.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light, lit, lit.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둘다 예, 자주 쓰이는데, 이 중에서 특히 lit이 예,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는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불이 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켜진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말이 되니까, 자, 과거 분사를 써야겠습니다.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답은, lighted를 쓰느냐, lit을 쓰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명사 앞에서 수식할 때는 lit보다는 lighted를 더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로 lighted. 자, 고것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The lighted Christmas tree. 불이 켜진 크리스마스 트리는 is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답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The lighted Christmas tree is very beautiful. 7 He gave me a watch, make, in Korea. 자, 7번입니다. 껴 보죠. He gave me a watch. 그는 나에게 시계 하나를 주었다. 자, 일단 make가 들어가고, in Korea. 자, 자, 이 문제에서도 make를 분사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자, 시계의 입장에서 보면 시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과거 분사를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mad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 시계를 하나 주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이때 과거분사 made는 부사구인 in Korea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명사 watch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자, 정답 made를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He gave me a watch made in Korea. Eight. A boy sat right. something on the ground 자 8번입니다. 같이 보죠. a boy sat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write something 자, 무언가를 쓰면서 앉아 있었겠죠. on the ground 땅 위에 무언가를 쓰면서 앉아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write something on the ground는 주어인 a boy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w r i t e 이 해석상 쓰면서 이런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현재 분사습니까 과거 분사습니까 주말할 필요가 없죠. 현재 분사 writing을 쓰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writing이죠.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a boy sat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writing something on the ground 땅에 무언가를 쓰면서 앉아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죠. A boy sat writing something on the ground. 9. We find fall leaves here and there in autumn. 자, 구번할 차례인데요. 일단 for를 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We find leaves. 우리는 나뭇잎들을 발견한다. 즉, 본다 이런 얘기죠.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서, in autumn, 가을에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우리는 가을에 여기저기에서 나뭇잎들을 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은 낙엽이죠. 낙엽은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떨어진 나뭇잎이죠. 자, 그럼 자동사 for를 사용해서 떨어진의 의미를 만들려면 과거분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Fallen, fall, fell, fallen 이렇게 변하니까 정답은 fallen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fallen 대신에 현재분사 falling 을 써서 falling leaves 이렇게 써도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 이렇게 되니까 말은 되잖아요. 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falling leaves 라고 써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낙엽하면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보다는 이미 떨어진 나뭇잎을 떠올리죠? 그래서 그냥 낙엽하면 fallen leaves.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면, We find fallen leaves here and there in autumn. 우리는 가을에 여기저기에서 낙엽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We find fallen leaves here and there in autumn. 10. I want the film develop and print. I want the film. 나는 그 필름을 원한다. Develop and Print. 자, Develop와 p r i n t 의 알맞은 형태를 쓰는 것이죠. Develop는 여기서는 발전하다, 발전시키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필름과 함께 쓰이면 필름을 현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Print도 역시 인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필름을 인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필름의 상태를 설명하는 분사가 되야겠죠 근데 필름의 입장에서는 현상되고 인화되는 것이니까 수동의 의미인 과거 분사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eveloped, 그리고 printed.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원래 want의 목적보호로는 투부정사를 취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want는 목적과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want plus 목적 a,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죠. 하지만 그 관계가 수동이라면 want plus 목적 a, 그 다음에 pp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장을 정리를 해 보면 I want 나는 원한다. the film developed and printed. 그 필름이 현상되고 인화되기를 원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I want the film developed and printed. 11. The famous poet lies buried in this churchyard. The famous poet lies 라인은 머머인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 유명한 시인은 머머인 상태에 있다. Buried in this churchyard. 베리는 묻다, 매장하다라는 뜻이고, churchyard는 교회 부속의 묘지란 뜻입니다. 자 의미상 그 유명한 시인이 묘지에 묻는 것이 아니라 묘지에 묻혀 있는 것이 되겠죠. 묻혀 있다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니까 과거분사 buried를 써야겠네요. The famous poet lies buried in this churchyard. 그 유명한 시인은 이 묘지에 묻혀 있다. 정답 buried를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음 비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famous poet lies buried in this churchyard. B. o Sorrows shared relieve the burden. 자 B번은 다음의 단문을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1 번부터 보죠. sorrow s shared. 자, 일단 여기까지 끊으십시오. 자, sorrow는 슬픔. shared는 동사 share의 과거 분사로 나뉘어진, 나누어진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러니까 sorrow s shared. 나누어진 슬픔은 relieve the burden. relieve는 고통, 어려움 등을 뭐, 경감하다.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의미고요 burden은 무거운 짐 부담이라는 의미니까 relieve the burden.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정리를 해보죠. 나누어진 슬픔은 부담을 덜어준다. 즉, 슬픔을 같이 나누면 덜 괴롭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조금 이상한데요. 자, 예. 역시 또 여러분, 대단 학생이니까 이런 질문도 할수 있겠어요. 자,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sorrow shared. 자, 이게 아니라, shared sorrow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분사가 명사를 단독으로 수식하며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장은 다른 사람들과 나는 슬픔이라는 의미로 shared 다음에 with others 이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shared가 단독으로 쓰였지만 sorrows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미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 경우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2. It is a work demanding the highest skill. 자, 2번입니다. 같이 해석해보죠. It is a work. 그것은 일이다. 자, 어떤 일입니까? demanding the highest skill. 자, demand는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인데, demanding으로 현재 분사가 되었으니까, 뭐뭐를 필요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high는 수준 높은 고급의. 그리고 skill은 기술 솜씨란 뜻이니까, the highest skill. 고도의 기술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죠. Demanding the highest skill,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정리를 해보면 그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Demanding 이하를 관계 대명사절을 이용해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절이 되는데 자 선행사가 work이기 때문에 사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서 단가 같이 바꿀수 있습니다. It is어 그것은 일이다. which demands 그 일은 뭐뭐를 필요로 한다. the highest skill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동사 demand에 s가 붙은 이유는 선행사가 work 즉 3인칭 단수니까 demands로 s가 붙은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3. Things done by halves are never done right. 자, 3번입니다. things done by halves. by halves는 어중간하게, 불완전하게 이런 뜻이죠. 자, 비슷한 말로 incompletely, imperfectly.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things done by halves. 어중간하게 행해진 일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동사는 아가 됩니다. are n e r done right. 여기 right은 부사로 올바르게, 바르게 이런 뜻이니까 결코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는다. 자, 답을 정리해 보죠. 어중간하게 행해진 일은 결코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중간히 한 일은 결코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여기 분사 떠는부사급 by haves를 수반해서 things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자, 이 문장 역시 done by haves를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형용사절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행사가 things니까 위치를 써서 한번 바꿔보죠. Things which have been done by haves. 어중간히 행해진 일들은 'unneverdone right' 결코 올바르게 행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문장에서 'have been done by h e v p 이 부분을 보면 어중간히 행해진 일 이런 식으로 완료의 의미이고 본문의 시제가 'unneverdone' 이런 식으로 현재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have been done'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번으로 가죠. Four. Considering his age, he cannot have done it. 자, 4번입니다. Considering his age. Considering은 무엇을 고려하면 혹은 무엇에 비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관용 표현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38쪽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Considering his age. 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he cannot have done it. cannot have pp 하면 과거 일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서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혹은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He cannot have done it. 그는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정답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그가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considering his age. 자, 이것은, 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if 부절을 써서 바꿔보면, if we consider his age.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sidering, 뭐, 무슨, If we consider ᄂᄅ,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위는 일반적인 조어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5. The field was full of the dead and the dying. 자, 5번입니다. The field was full of. Field는 들판이란 뜻 말고, 싸움터, 전쟁터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battlefield 의미가 의 있습니다. 그리고, b e f u l l of는 ᄅ ᄅ 로 가득 차다 이런 의미로, be filled with와 같은 뜻이죠. The field was full of. 싸움터는 뭐뭐로 가득 차 있었다. The dead and the dying. 자, 더 플러스 형용사 혹은 더 플러스 분사는 복수 명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dead는 dead people, 죽은 사람들 이렇게 되고요. The dying은 dying people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해석을 정리해 보죠. 싸움터는 죽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다음 문제. 6. A woman got into a bus the other day, burdened with bundles. 자, 6번입니다. 자, 먼저 get into 하면 뭐으로 들어가다, 뭐스을 타다 이런 얘기죠. the other day는 요 전날, 며칠 전에 이런 뜻이니까 a woman 어떤 여자가 got into a bus 버스에 탔다 이런 얘기죠. the other day 며칠 전에 버스에 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Burdened의 형태에서도 알수 있듯이 과거 분사죠? 그래서 주어인 A woman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b u r d e n A with B 하면 A에게 B의 짐을 지우다, 부담시키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것이 수동태가 되어서 Be Burdened with 이렇게 하면 뭐뭣을 짊어지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Bundle은 짐꾸러미 이런 얘기니까 자, 해석을 해보면 Burdened with Bundles 짐꾸러미들을 짊어지고는 뭐 했다 버스에 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정리를 해보면 며칠 전에 한 부인이 짐꾸러미들을 짊어지고는 버스를 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자습서에 보면 이 문장이 분사구문의 부대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자세한 내용은 일단 여러분이 페이지 38에서 분사 구문을 배운 상태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세한 것은 38쪽에서 다루도록 하죠. 자, 다음 7번으로 갑니다. 7. I want my son educated in England. 자, 이제 7번입니다. I want. 나는 원한다. my son. 내 아들이 educated in England. 자, educate는 교육하다, 육성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선 educated. 그렇죠?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것이 됩니다. Educated in England. 영국에서 교육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답을 정리를 해보면 나는 내 아들이 영국에서 교육받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우리가 A번이 10번에서 배운 문장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내 아들은 교육을 받는 것이니까 목적어와 목적과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인 Educated가 된 것이죠. 그래서 Want A. PP, 이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N He had his heart with a sword. 자, 8번입니다. 피어스는 찌르다. 소드는 검 또는 칼인데 여기서 무기로 쓰이는 장검을 얘기합니다. 자, 소드는 W가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워드라고 읽지 않고 그냥 소드라고 읽는다는 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have a pp 구문입니다. 그래서 a가 뭐뭐를 당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의 의지랑 상관없이 당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He had his heart pierced. 그는 가슴이 찔렸다. With a sword. 그렇죠. 검으로 가슴이 찔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는 검에 가슴이 찔리는 일을 당했다. 이런 의미로, 그는 검에 가슴이 찔렸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원형 부정사 파티에서 배웠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have a pp 혹은 get a pp 하면 a가 머무를 당하다의 뜻으로 해석하죠. 이때는 주어의 의지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다, 즉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기에 회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번이에요. 9. The treasure lies hidden somewhere in the cave. 자 그다음 9번입니다. The treasure. Treasure는 보물이죠. 그러니까 그 보물이 lies hidden. 자 lie는 머무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놓여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lie, lay, lain 이렇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hide는 숨기다 이런 의미의 타동사죠. 그래서 hid, hidden. 자 이렇게 변합니다. 자 여기서 hidden이 나왔는데요. 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입니다. 자 과거 분사니까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보물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hidden 요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the treasure lies hidden. 그 보물은 숨겨져 있다. somewhere in the cave. somewhere는 어딘가에, cave는 동굴이니까 그 동굴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 그 보물은 그 동굴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다음 10번입니다. 10. The prisoner stole away, unobserved, under the cover of night. The prisoner stole away. prisoner는 죄수, stole은 still의 과거형이죠. still, stole, stolen 이렇게 변합니다. 자, still away. 자, still away 하면 몰래 빠져나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the prisoner stole away. 그 죄수는 몰래 빠져나갔다. unobserved, under the cover of night. 자, unobserved는 눈에 띄지 않는, 알아차리지 못한 이런 의미로 unnoticed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under the cover of는 뭐뭣을 틈타, 뭐뭣의 어모를 받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unobserved는 주어 the prison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보호죠. 자, 그 죄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발각되지 않는 거니까 과거 분사로서 unobserved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nobserved under the cover of night. 어둠을 틈타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정리를 해보죠. 그 죄수는 어둠을 틈타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11. A good life is one inspired by love and guided by knowledge. 자, 11번입니다. A good life is. 자, 훌륭한 생활은 뭐뭐이다. 자, one. 자, 대명사 one은 반복되는 명사를 대신 받죠. 그래서 a life를 대신 받는 말입니다. 자, 훌륭한 생활은 어떤 생활? inspired by love. inspire는 영감을 주다, 고무시키다 이런 얘긴데, inspired로 과거 분사가 됐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되니까, 영감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one inspired by love. 사랑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생활이다 이런 얘기죠. and, 그리고 guided by knowledge. guide가 무슨 뜻입니까? 인도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 guided가 됐으니까, 인도 되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knowledge는 지식이니까, and guided by knowledge. 그리고 지식에 의해서 인도되는 생활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정리를 해보면, 훌륭한 생활은 사랑에 의하여 영감을 받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inspired와 guided는 각각 by love와 by knowledge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명사 one을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수식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앤 12. The foreigner could not make himself understood in English. 자, 12번. 자, foreigner는 외국인. 그리고 make oneself understood. 이거 다 알고 있죠? 자, 직역하면 자기 자신이 남에 의해 이해되게 만들다 이런 말이니까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해석을 해 보면 the foreigner could not 그 외국인은 멈할 뭐수 없었다. make himself understood in english.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 그 외국인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번의 마지막 문제 13번을 하겠습니다. 13. He had his fortune told. 자, 13번이죠. 자, 이 문장 역시 have a pp. 자, 이 구문이 쓰였는데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have이나 get이 나오고 a pp 하면 보통 a를 머머되게 시키다 이런 능동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뭐, 뭐, 당하다. 이런 의미로, 수동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fortune은 운수 운명이란 뜻이니까 have one's fortune told 하면 자신의 운명을 점쳐지게 시키다. 다시 말해, 점쳐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he had his fortune told. 그는 자기 운명을 점치게 시켰다. 즉, 점쳐보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운명은 보통 점쟁이한테 점쳐보도록 시키는 것이니까, 자, 점쟁이가 영어로 뭡니까? 운명을 말하는 사람이래서, fortune teller,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 뒤에, 그래서, buy a fortune teller, 이런 것이 생략된 문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he had his fortune told by a fortune teller. 자, 이런 문장으로 쓸수 있겠죠? 자, 이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는 자기 운명을 점쟁이한테서 점쳐보았다.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4. He was discovered lying shot on the floor of his office. He was discovered. discover는 발견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는 발견되었다. lying shot on the floor of his office. lying은 눕다라는 뜻의 동사 lie의 현재 분사형이고 shot은 총을 쏘다라는 뜻의 shoot의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쓰였습니다. lying shot, 총을 맞고 누워 있는 것이 on the floor of his office, 자기 사무실 바닥 위에. 즉, 자기 사무실 바닥 위에 총을 맞고 누워 있는 것이 해석을 정리해 보면 그는 자기 사무실 바닥 위에 총을 맞고 누워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분사 lying은 주어 he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인데요 그가 누워 있는 것으로 능동의 의미니까 현재 분사 라잉이 쓰인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A와 B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니까 한가지 확실해지는건 뭐가 있습니까? 현재 분사는 능동으로 해석하고 과거 분사는 수동으로 해석하면 된다. 자, 그것이 확실해졌죠? 자, 이 단순한 사실만 기억해도 분사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풀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장문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장문 연습 1번이에요. 자, 문제가 먼저 보죠.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출간된 책이 많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출간된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출간하다가 publish죠. 근데 과거 분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published.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미국에서 출간된 책 하면 books published in America.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최근에 출간된. 최근에가 뭡니까? recently를 쓰면 되니까. 최근에 출간되는 recently publish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책이 많다. 이 얘기는 우리 학교 도서관은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A에 B가 많다는 A have many B. 이런 식으로도 바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도서관은 책이 많다. Our school library has many books.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책이 많다. Our school library has many books. 최근에 미국에서 출간된. Recently published in America.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Yeah? Our school library has many books recently published in America. 자, 다음 2번이에요. 붉은 모자를 쓰고 있는 저키큰 소년이 누구냐?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자, 우리가 모자를 쓰다 할때 동사 wear를 쓰죠? 근데 쓰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wearing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년 자, 이거부터 해보죠. 자, 모자는 cap을 써보죠. 자, hat도 있지만 자, 햇은 보통 태가 있는 모자를 얘기하고 보통 소년들이 쓰는 것은 태가 없는 모자를 얘기하니까 그냥 cap을 써보죠. 자, boy wearing a red cap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wearing은 그 자체의 목적, a red cap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b o 앞이 아니라 b o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확인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저키큰 소년 저 그리고 키큰이두 말이 소년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저키큰 소년 하면 that tall boy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뭣은 누구냐 뭘 쓰면 돼요? who is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봅니다. 자, 뭐뭣은 누구냐 who is 저키큰 소년은 that tall boy 붉은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년이니까, wearing a red cap.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보죠. And who is that tall boy wearing a red cap? 자, 다음 3번.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바쁘다. 자, 이 문제를 척 보니까 간단하죠? 자, 핵심이 그냥 떠오릅니다. 뭐, 뭐 하느라고 바쁘다. 자, 뭘 쓰면 됩니까? 비비지 ing를 쓰면 됩니다. 자, 시험은 examination인데 여기서 문맥상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the examination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바쁘다는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것이니까 준비하다라는 동사 prepare를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는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시험을 내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대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prepare for를 써야 됩니다. 자, prepare for 를 쓴다는 거 조심을 해야겠어요. 만약에 prepare the examination 하면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정리를 해보죠. 자, 나는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I am busy.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바쁘다 이런 얘기니까 preparing for the examination.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I am busy preparing for the examination. 자, 4번입니다. 그는 그 사고로 목이 부러졌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가 부러지다를 표현하는 건데요. 뭐뭐가 부러지다 하면 have once 뭐뭐 broken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have는 뭐뭐를 당하다라는 뜻으로 원래 뭐뭐가 부러지는 일을 당하다라는 말인데 그냥 뭐뭐가 부러지다 이런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목은 내기니까 목이 부러지다는 Have one's neck broken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사고로 하는 것은 그 사고에서 이런 의미로 보아서 in the accide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작해 보면 그는 목이 부러졌다. He had his neck broken. 그 사고로 in the accident. 정리하면 He had his neck broken in the accide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He had his neck broken in the accident. 자, 5번입니다. 그 늙은이는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자, 이 문제는, 뭐뭐에 둘러싸여 앉다. 이래서, sit, surrounded by. 이런 구문을 쓰는 것입니다. 자, 동사 surround는 둘러싸다인데, 여기서는 둘러싸여서 앉아 있는 것이니까, 수동의 과거 분사 surrounded를 쓰는 것이죠. 자, 그 늙은이부터 해보죠. 그 늙은이는 the old man. 자, 그 늙은이는 앉아 있었다니까, 뒤에 s e t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 old man s a t 자, 손자들입니다. 손자들은 grandchildren인데, 여기서는 주어인 그 늙은이의 손자니까, 그의 손자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머뭇에 둘러싸여. 이것도 surrounded by를 쓰면 되니까. 그의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이 말은 surrounded by his grandchildr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그 늙은이는 앉아 있었다. The old man said,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surrounded by his grandchildren.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자, 이렇게 우리가 3 5쪽의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 과거 분사가 언제 쓰이고 현재 분사가 언제 쓰이는지 전부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반드시 왼쪽 페이지에 있는 기본법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그다음 문법 연습 문제도 다시 한번 그 다음 시간에 예습도 예습도 첫째 해와야겠죠.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